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4월 3일 날 주몽재전 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성경 본문이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절 보시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네, 그런 과정이 배경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 시간적으로는 한 열흘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장소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산이 어느 산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하는 산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충 지금 이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28장에서 제자들, 특히 여인들에게 한 말에서 찾습니다. 잘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 이제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28장 7절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그를 뵐 것이라고 이야기 전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뒤에 가가지고 10절에서 또한번더 말씀하세요. 그 앞에서는 사실은 천사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10절에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뵙고 이 18절 이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장소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 시작하던 무렵에 4장에 보시면 갈릴리를 언급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이사야서를 언급하는 대목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로 거의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자를 만들라는 그 사명을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사람들,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지금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이 이방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16절에 보시면 열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두 제자에서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열두 번째 그 자리를 다시 채웁니다. 그 채우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1장 15절부터 26절이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건왜 제비를 뽑았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 제비를 뽑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요 제비를 뽑을 때에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지만 이전에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열한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뵙고 절을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그들의 열한 제자인가 아니면 열한 제자 말고 같이 간 다른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 그 36절 49절 근처하고 요한복음 그 20장 19절 29절 사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닫아 놓은 방 안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는 장면, 그리고 또 도마가 또 예수님 그 손에 자기 손을 넣어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이전에 적어도 한번 내지 두 번은 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한 제자들은 믿는다고 봐야 돼요. 그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 장면은 이 열한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고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나라고 의심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더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대사명인데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근데 보시면은 그 대사명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권세를 받았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냥 그거 보시면은 지금 이 모든이 들어가는 그게 연결되는 것이 이 대사명의 주동사랑 연결을 지켜볼 수 있어요. 뒤에서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용할 그 능력으로 준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자를 만들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 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반복한다고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대사명은 하나의 명령형 동사와 세 개의 수식적 분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동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를 삼는데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세 분사입니다. 영어로 치면 going, baptizing, teaching 이래서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모든 민족이고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이죠. 근데 보시면 가르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자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한번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해야지고요. 그리고 보시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라고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모두 다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침례를 주죠, 그죠? 침례를 주는데 여기 우리 그냥 성경에는 세례라고 적고 그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침례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되죠. 침례를 주는데요.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이 적히던 그 무렵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가 이미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왜 우리는 자꾸 침례를 고집하느냐? 이 침례라는 뜻을 가진 그 뱁티조라는 그 헬라 말은요, 물에 잠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물에 담그어서 씻는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담그어서 씻는 것이,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씻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대인들은 침대까지 뭐 이렇게 물에 뱁티즘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물에 푹 담그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침례다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준다면 이 표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침례교에서는 물에 잠기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침수 침례를 강조합니다. 그 대신 다른 이제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세례를 줍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받으시던 방식은 침례였고요. 그것을 우리가 타는 것이고, 그리고 침례교는 또 성경을 곧이 곧대로 실천하는 것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세례 대신 침례를 주는 거죠. 교안에 제가 이렇게 조금 충격적인 말을 좀 적어 놨죠.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적었냐니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침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좀 읽은 일부러 좀 강하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적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으면, 그리고 그걸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니까,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침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침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어떤 확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표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표시가 침례이지, 이거를 받으면 구원받은 거고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까 봐 조금 이렇게 강조하자고 제가
침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만, 침례가 구원을 구원받은 거안 받고의 그 정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20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20절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 근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또온 유대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고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이 답은 사실은 그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뒷부분에 가시면 특별히 14장 16절 같은 부분, 또 우리 그 로마서 8장 9절 같은 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구원의 담보로, 구원의 증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일체가 된다.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음 주그 4월 1일 목장 성경 공부에서는 이 주명재 전도사님의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